Hey guys, Loco here with s u m e d a y We're g o n n a ask about what's going on with 100th Eve and I guess some of the problems. w 호선 t 안녕하세 h 안녕 s up? 100th a h m e d a i t i u 100th i n a Eve. I'm g o u m n a i t 100th i Eve. I'm g o i n 0 0 했고, 팀 상황이 별로, 경기 내용, 지는 것도 지는 거지만 경기 내용이 되게 문제되고 있잖아요. n g to talk about 1 지금 거의 성적이 꼴찌를 다루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목표가 포스트 시즌으로 저는 잡고 있고요.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스크림 때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대회 때 오면 오히려 더 실력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 요 음. 찬호 선수는 뭐팀 전체적으로 실력이 안 나오는거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연습 때랑 좀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달라서 연습 때는 그래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 뭐 하려고 하는데 대회 때는 이제 좀 위축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뱀핏 같은 것도 익숙치 않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좀 다른 거같아요그 때문에 음. 뭐 제가 듣기로는 각각 멤버들마다 한국에서 오래 했던 뭐 배준식 선수도 있고 이제 썸데이 선수는 최근 북미를 왔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오래 했고 서로 게임을 보는 게 다르다 서로. 이견이 다르다 그런 대답을 앞으로 무 선수랑 뱅 선수한테 들었거든요. 찬호 선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음, 굳이 다른 지역에서 오래 서, 활동하지 않았더라도 게이머라면 그냥 생각이 무조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이야기해서 맞춰갈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 리븐을 둘다 했는데 리븐 픽 많이 준비했고 네. 왜 했는지 대해서 좀 궁금한데. 일단 최우선적으로는 스크림에서 성적이 좋았고요. 저는 리븐이 거의 오피라는 챔프 인식을 갖고 있어서 사실 카르마나 라이즈 상대로도 그렇게 좋은 상성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자신감 갖고 저는 픽을 했어요. 네, 오히려 그게 좀 독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애널리스트나 뭐 이제 해설들이나 아니면 트위터 팬들이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물론 저도 동의해서 하고요. 그러, 그렇게 된 이유도 토요일에 훈이 그 선수 카르마 상대로도 망한 적도 있고 그래서 사실 슈퍼 플레이와 스로우는 그 종이 한장 차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북미에서 좀 오래 생활을 했고 이제 북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잖아요. 네. 한국이랑 달리 북미는 템포나 게임을 빨리 하는 것보다 네. 좀더 느릿느릿하게 하고 다성 5인 한타 뭐 스케일링 그런 거 위주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솔로랭크만 봐도 일단 한국에서 하면 템포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스크림에서 하는 챔프들을 실제로 그냥 일반 게이머들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미에서 하게 되면 약간 탑 입장에서 약간 트렌더미어 이런 거 나오면 좀 짜증나거든요 어. <laughs> 상태하기도 좀 까다롭긴 한데 팀 게임에서 못 쓰는 약간 그래서 최근에 배준식 선수가 그 솔로 랭크를 북미에서 한국 서버를 돌린 적이 있어요. 핑 140으로라도 해보겠다고.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생각 중이긴 해요. 북미에서 게임을 하니 차라리 140 핑으로 난 한국에서 하겠다. 그때 북미에서 해, 하더라도 60 핑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좀 많이 불편하긴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현실성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하는 게더날 수도 있다. 그 제가 작년인가 시도해 봤을 때는 핑이 한200 정도 넘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불가능했었는데 140이면 좀할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어요. 아. 저 옛날에 거 뭐죠? 한국 서업 없었을 때 네. 북미에서 거의 오이 찍은 적이 있어요. 140, 150 핑으로 가능하긴 가능한데 네. 되게 네. 힘들고 그리고 핑이 한자리수에서 했을 때는 가능한 네. 플레이가 있고. 네, 140핑에서는 불가능한 플레이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좀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솔랭도 북미 솔랭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포지션별 랭킹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음, 사실 그 챌린저 정도 되면 그런 포지션별이 딱히 의미가 없어 가지고 저한테 딱히 체감은 없는데 좀 듣는 이야기로는 좀 불편하다고 많이 들었어요. 아 챌린저셔가지고 다른 나, 다른 나라 이야기구나. <laughs> 네.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럼 솔랭 할때 어느 포지션을 주로 하세요? 뭐탑탑 탑 선수기 때문에 탑을 많이 할 거라 예상하지만 다른 네. 선수들은 아 탑하기 싫어 나 미드 할래 원딜 할래 정글 네. 할래 다른 거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썸데이 선수들은 어떤 포지션으로 점수를 올리는지 궁금해요. 저는 뭐 연습이 필요할 땐는 탑으로 하고요. 그냥 뭐 재밌게 하고 싶다 뭐 그러면 저는 원딜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파괴시키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IG에서 코치로 하고 있던 마파 형이 저보고 저랑 같이 듀오 한 적이 많거든요. 저보고 원딜을 탑솔로처럼 한다고 계속 앞으로만 간다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때도. 이제 마지막 선, 마지막으로 차노 탄소 게임 팬들이랑 헌트드 게임 팬들이 보고 있으면 마지막 한 마리. 음, 저희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Okay. If you guys enjoy the interview, don't forget to sub.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o l o w k e y community for making this interview happen. If you guys want to support them, the link is going to be down in the bio.